치열한 경쟁이 시작되는 시기에 걱정과 고민은 떨쳐버리고 긍정적으로 다가가면 호랑이띠 상반기 운세는 멋진 인생의 한바탕 연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호랑이띠 상반기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사주가 아닌 태어난 띠로 단단히 알아보는 상반기 운세입니다. 참고하시면서 좋은 것은 내 것으로 만들고 또 좋지 않는 내용들은 잘 극복하여서 행운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상반기에 공통적인 호랑이띠 운세를 좀 알아보면요. 먼저 금전운은 일의 선후를 따져가지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일이 반전을 만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쪽으로 반전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이기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침착하게 대처를 하면 금전운이 서서히 열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직업운이나 사업운을 간단히 살펴보면 주변의 도움이 나의 발전을 만드는 시기가 될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문서운이나 시험운 등은 기회가 주어질 때 꼭 내 것으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혀 생각지는 못했지만은 나를 도와줄 반가운 기인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배려해주고 힘을 보태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믿어야 어떤 일이든지 자신 있게 해낼 수 있는 시기예요. 하는 일이 성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분간은 그 일에 만족을 하면서 자중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 연애운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좋은 사랑을 만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꽤 좋은 인연을 만났을지라도 고집만 앞세우면 무난하게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집착은 금물이며 아니다 싶으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거절하는 것이 망신사를 피하고 감정 소모를 피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건강운은 여유와 기분 전환이 필요하고 적절한 운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나이별로 2023년 상반기 호랑이띠 운세를 좀 알아볼까요? 먼저 1998년 무인생입니다. 재물운은 무리하게 돈을 챙기려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친 과욕을 삼가하고 성이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하는 게 좋습니다. 애정운은 4월이나 5월 좋은 기인이 다가오게 되며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으나 서둘거나 조급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이성과 더불어서 유흥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우니 이것도 경계를 해야 할 내용이겠네요. 직업운은 새로운 일을 구사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을까요? 시기적으로 좀 이른 시기일까요? 아니면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탓일까요? 조금 안 풀린다라고 생각을 해도 답답하게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말고 차근차근 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일자리가 열릴 수가 있는 시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게 되면 분명 생각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둘씩 풀리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건강운은 걱정할 만큼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교통사고 등으로 몸을 다치는 사고에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할 수 있어 마음고생이 배로 늘 수 있는 시기입니다. 친한 사람이라 맹신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것은 삼가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986년 정인생입니다. 재물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장의 재물운이 안 풀린다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서서히 발복이 되며 통장과 부동산 자산들이 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애정우는 지원자는 최선을 다해서 배우자에게 집중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소홀히 대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거나 자칫 이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까지는 가지 않아야 할 것이고요. 미혼자는 혼담이 오가거나 예상치 못하는 이성을 만나게 될 운입니다. 이성에 대한 타인의 평판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명분이나 실리를 다 챙길 수 없다면 실리를 챙기는 게 좋습니다. 직업은 보잘것없는 재주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입니다. 계획보다는 실천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건강운은요, 건강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시기예요. 그러나 일에 지나친 고민을 하거나 쓸데없는 걱정을 달고 살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한 운동으로 스트레스는 물론 체력관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관계에 있어서 인심을 얻고 싶으면 입은 닫아두고 귀는 열어두어야 하며 내 허물은 내 자신에게 돌려야 떠난 사람들이 나를 찾게 되며 등 돌린 사람들이 화해를 청해 올 것입니다. 이어서 1974년입니다. 재물운은 세상에 열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간 답답했던 재물이 고개를 쳐들고 서서히 일어나니 고비를 넘겼다면 웃을 일만 있겠습니다. 애정운은 이성에 관한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풀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의 말만 듣고 쉽게 판단을 하기보다는 뒤돌아볼 줄 알고 상대를 믿어주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직장운, 사업운은 경직된 의사결정은 나의 입지를 좁게 만듭니다. 순간적인 기분에 편승하지 말고 현상에 갇히지 않아야 현실 너머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시도도 좋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조금 이롭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무리한 변화는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고요. 건강운은 심적으로 불안할 시기입니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마음을 다스린다면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닙니다. 양력 8월 9월에 태어난 사람은 교통사고나 몸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개인관계에는 진실이 때론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주변 사람들의 비위만 맞추기보다는 나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소통이 안 될 때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62년 이민생입니다. 재물운은 그간 움직이지 않는 문서운과 재물운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지나친 과욕이나 꼼수는 절대 금물이며 매사는 서둘지 말고 운이 충분히 풀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재물운은 더욱더 상승기류를 타게 될 것입니다. 애정운은 힘들 때나 어려울 때에 그동안 시절을 함께했던 배우자에게 측은지심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좀 더 잘 대해주고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직업운이나 사업운을 살펴보면 인생의 걸림돌은 항상 나그네의 길에 망설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매사가 헷갈리도록 답답하지만 전체적인 운의 흐름은 무난합니다. 일 처리에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고 동업은 서로에게 이롭지 않으니 사업을 새로 창업을 할 때에는 혼자 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이직이나 새로운 사업을 생각한다면 목전의 이익만 보지 말고 향후 5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가능성과 발전성을 함께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시행착오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운은 몸이 건강해야 심신도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빠지면 몸을 돌볼 시간이 없기 마련이지요. 바쁠수록 더욱더 건강에 신경을 쓰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대인관계는 특별히 내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닌데도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호의적일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따사로운 봄날을 만끽하는 시기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50년 경인생입니다. 재물운은 지나치게 과욕은 금물입니다. 무리하게 문서를 움직이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봄으로가 따뜻해지면서 서서히 재물운이 좋아지니 마음도 편안해질 것입니다. 애정운은 남성은 이성으로 인해서 재물운이 새거나 구설 시비가 따를 수 있고 여성은 이성으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시기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직업이나 사업은 잠복된 일들이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행운이 따르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고 목수가 많으면 기둥이 쉰다고 했지요. 아랫사람들을 넓은 마음으로 잘 포용을 해야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가 있고 하는 일들이 협력을 얻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건강운은 생활하는데 지나치게 긴장한 않도록 해야 하며 심, 뇌혈관계통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지병이 있다면 악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대인관계는 양력 3월이나 5월에 뜻밖의 언행에 구설이 생길 수 있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처신에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상반기 호랑이비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제공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의 운세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